높암나무 중에서도요 더블 플레이 시리즈를 여러분들께 들고 왔는데요. 새순이 나올 때요 아주 컬러블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컬러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을 단풍 또한 굉장히 이쁩니다. 겨울 빼고는 정원의 모든 관상 기간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 전국 월동 가능하고 어디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2+1을 하되 나머지 원 하나는 랜덤 발송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비건센터 해피트리 이경 과장입니다. 여러분들께 수백 번도 더 소개시켜 드렸던 그 품종 조팜나무입니다. 조팜나무 중에서도요 더블 플레이 시리즈를 여러분들께 들고 왔는데요. 더블 플레이 시리즈 잎도 보고 꽃도 보고 하는 의미에서 더블 플레이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 잎은 얼마나 이쁘냐, 새순이 나올 때요 보통 같으면 그냥 초록색으로 나오겠지만 이 더블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주 컬러블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쭉쭉 깔아 놓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컬러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을 단풍 또한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단풍이 들면서 나오면서 초록색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꽃이 피다가 이제 가을에 낙엽이 다시 지는 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블 플레이 시리즈야말로 겨울 빼고는 정원의 모든 관상 기간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가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게 13cm 화분입니다. 13cm 화분 너무 작은데요? 이런 거 해가지고 언제 다 길러?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를 식재를 해가지고요 2개월에서 3개월이 지나면은 어떤 모습이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심었을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후의 모습 이렇게 변했습니다. 같은 해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커버렸죠. 물론 당해다 보니까 이 원하는 색의 컬러는 제대로 안 들었습니다만은 그만큼 조팜나무의 성장력은 매우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더 큰 것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만한 사이즈 사시면은 그 당해 엄청나게 큰 사이즈를 볼 수 있으나 미리 가을에 심어 놓고 뿌리를 돌려 놓는다면요 내년 봄에 확실히 사이즈가 더 많이 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들고 온 거 얼마나 퀄리티가 좋느냐, 당연히 이파리도 생생한 거는 기본적으로 들고 가고요. 조팜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가 엄청나게 잘 돌았을 겁니다. 쭉쭉 잘 돌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지금 포트 밖을 삐져나와서 이 정도로 자란 겁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 토양에서 자랄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국 월동 가능하고 어디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도 밑에 뿌리가 꽉 절었습니다. 그래서 뽑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뿌리가 절어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품들이 퀄리티가 그만큼 좋습니다.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활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초보자들도 모두 다 심을 수 있는 그런 조팝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로 인기 많은 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두지라는 상품이죠. 두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연속계약성의 성질이 강한데요 여름에도 꽃이 피고 있어요. 조팝나무는 기본적으로 봄에 피는 꽃입니다. 빅뱅, 이게 두지, 골드, 그리고 여기 있는 아티스 네 가지 종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모두 연속계약성은 아닙니다. 이 두지가 연속계약성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제대로 심었을 때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죠. 그래갖고 두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지만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빅뱅 또한 잎에 좋은 색깔이 들어갑니다. 새순의 색깔 이런 식으로 들고요 심어 놓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팜나무라는 게 주인공은 될 수는 없지만은 뭔가를 보조를 해주면서 우리 정원에 조금 더 생동감을 불러일으킬 때 이만한 식물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제주 크라예술학교에 이전에 동상이몽에 촬영을 했을 때 이 나무를 많이 활용했는데요. 마치 꽃핀 게 오밀조밀하다 보니까 약간 야생화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되는 식물 사이사이에 두니까 엄청나게 뒷받침을 잘해주고요. 잔잔한 꽃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귀여운 요소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경계수로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골드고요. 이 품종들 중에서 가장 미니미니하게 자라면서 황금 색깔을 엄청나게 진하게 내고 그리고 색깔에 대비되는 분홍색 꽃을 핍니다. 굉장히 귀엽고요. 옆에 보시면은 아티스트라고 돼 있는데요. 정말로 단풍의 색깔도 이쁘고 분홍색 꽃도 개화량도 엄청납니다. 아티스트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 네 가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2+1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래는 3+1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3조차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2+1을 하되 나머지 원 하나는 랜덤 발송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기간은 이 밑에 있는 자막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왕 드릴 거면은 같은 가격으로 한 주 더 받는 기회가 지금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팝나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정원에 봄부터 가을까지 단풍과 꽃을 즐기고 싶다. 더블 플레이 조팝나무 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해피트리 이기영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